안녕하시야.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. 제가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수원산 오토 캠핑장 왔어요. 여기 캠핑장 자체는 되게 조용한데 뭔가 저 멀리서 공사하고 있나 봐. 공사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. 오늘은 드디어 당근으로 구매한 저의 새 텐트를 쳐볼 생각입니다. 기대가 되는구만. 차 안 상태가 좀 부끄러운데 너무 폭탄 맞았어. 으아, 짜짜짜. 아, 무거워. 으아, 와, 오, 무거워. 우와. 집에서 한번 펼쳐봤는데 다시 닫는 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. 텐트가 면 텐트인데다가 사이즈가 큰 거라서 무게 때문에 조금 힘든 거 말고 설치는 지금까지 너무 쉬운데요? 이제 이 폴대만 세워주면 끝입니다. 기분 좋아. 우와. 폴대도 짱 굽네. 와, 이 폴대가 무겁다. 와. 여기다가 꽂는 것 같거든요. 됐어. 이제 세운데. 성공적. 저기 저 끈이 저기 걸렸는데 너무 높아. 아우, 진짜. 됐어. 됐다, 됐다.
된다. 아니지. 아니 되게 혼란하네. 이 무수한 끈들이 다 뭘까? 아 이거는 저거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거 같아요. 이렇게 지붕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. 하하하. 아 근데 저기 저 주황색 막대 같은 거 보이세요? 저거를 저 찍찍이로 붙였어야 됐던 것 같은데. 저 주황색 막대 같은 걸로 딱 해주면 저 꼭지점이 지금 흐물흐물한데 딱 팽팽해질 것 같긴 한데. 아, 좀 힘들게 세웠는데. 아, 다시? 아, 그래. 오늘 뭐 첫 피칭이니까. 다시? 근데 이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킨 가운데 있는 팩을 안 박아줘가지고 이게 지금 각이 되게 많이 죽거든요. 큰 텐트인데도 안이 지금 되게 좁아. 천이 안쪽으로 자꾸 쳐져가지고 밖에도 팩다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중고거래 하면은 뭐 몇 번 안 쓰신 물건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 처음에 막 스트링 연결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텐트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미 해놓으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리고 이렇게 풀려 있어도 옆에 해두신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돼가지고 시간이 덜 걸린다?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. 이제 텐트 안에 죽는 각이 확실히 덜해지긴 했는데 이게 텐트 한 면이잖아요. 이 삼각형이 텐트 한 면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스트링을 제가 팩다운한 건데 이 삼각형 모서리 부분 에도 스트링이 하나 있더라고요. 아마 그걸 당겨주면 좀 더 넓어지나 봐요. 은근 팩을 많이 박아야 되네. 제가 오늘은 첫 피칭이니까 풀로 한번 해볼게요. 아, 살짝 더 살긴 하네. 얘를 당겨주니까 진짜 살짝 더 각이 살긴 한다. 아, 좀 귀찮다. 팩을 많이 박아야 돼. 이 스트링은 저 위에 여기 포켓에 넣는 거랍니다. 키가 안 닿을 것 같은데? 아, 와, 나 내 키를 무시했어. 이 다 닿네. 하하, 좋은데? 제가 이 텐트 새로 살 때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신체 사이즈 대비 너무 크거나 무거운 텐트를 사가지고 좀 사용할 때 감당 안 되는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이 생길까봐
많이 고민하다 산 거였거든요. 그래도 이 면 텐트에 이건 진짜 한번 사보고 싶었어. 이런 텐트에 화목난로 설치하는 그런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, 제가. 그래서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한번 써보자. 안 써보고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이렇게 하고 샀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손에 닿고 뭐 괜찮네. 기분이 좋다. 새 텐트 쳐서 그런가. 기분이 짱 좋아요. 됐다. 제가 다른 분들 쓰시던 거 많이 보던 그 형태. 만족스럽구만. 이제 진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춥네요. 그 해도 뭔가 빨리 지는 느낌이야. 벌써 어둑어둑해지려고 준비하는 느낌? 차도 노랑노랑하네요. 벌써 추울라 그래. 이제 진짜 추워. 난로 켜서 텐트 안에서 밥 해 먹어야겠어요. 이거 고장 났나? 왜 건전지에 갈았는데도 안 되네? 야, 이거 작년까지 되게 멀쩡히 잘 쓰던 거여서 올해 안 되길래 건전지가 다 단 줄 알고 갈아 꼈는데도 안 되네요. 고장 났나 봐. 잉. 이거 쓰면 펌프질 안 해도 돼서 간편한데. 아깝이.
이야,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등유 냄새인가. 오늘도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일산화탄소 감지기 챙겨왔습니다. 출입구 쪽에 지금 문이 살짝 열려있긴 한데 여기 제 뒤쪽에 그 환풍구도 살짝 만들어줄게요. 이제 저녁을 해먹을 건데요. 지난번에 이 시에라 컵으로 밥할 때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. 많은 분들이 1인분 양을 알려주셨습니다. 그 중에 이 소주잔으로 3개 하면은 밥 한 공기가 된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양을 딱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하나. 하나 반. 반 공기. 아, 이게 많이 없었구나, 쌀이. 조금만 먹죠, 뭐. 오늘 간식도 준비했거든요, 오늘은. 오늘 저녁에는 갈치조림 만들어 먹을 겁니다. 감자. 껍질채 해야지군요. 밥 알람이 온 건데 밥은 진작에 살짝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진작에 불 꺼서 옮겼습니다. 아, 그래, 이게 이런 게 좀 끓는 거지. 오, 많이 졸았다 그래도. 아, 감자는 조금 더 익어야겠어요. 좀 더 기다려. 오,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이제 먹으면 되겠어요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조림도 조림인데 이 밥의 상태가 궁금합니다. 아, 살짝 꼬들밥이 돼버렸다. 불을 너무 빨리 껐나봐요.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살짝 꼬들밥. 그래도 오늘은 안 타고 잘 됐습니다. 양도 이 정도면은 그냥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캬, 맛있겠다. 하하하.
맛이 좋아. 그래요. 얼마나 맛있게요. 맛있어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갈치조림에 들어간 감자를 좋아합니다. 무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고.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좀 아쉬워. 맛있어, 맛있어. 이렇게 푹 익은 감자나 무 이렇게 으깨가지고 양념장을 찌끔 한 다음에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. 진짜 밥보듯. 진짜 이 한식이 너무 그리웠어. 막 이런 김치 이런 거. 아,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오목해가지고 잘 안되겠다. 그래도 됐어요. 하나 완성. 우와, 이번에 치즈가 더 잘 녹았어. 우와. 뜨거. 아씨, 뜨거. 오. 완성. 비주얼이 너무 못난인가?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. 불멍하면서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불도 안 붙이고 얘부터 해버렸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짠. 아, 좋구만.
이제 배불러. 이제 편안하게 불멍할 수 있겠다. 아까 등유 좀 쏟아가지고 닦은 휴지 또 집어넣을 거예요. 불 쏘시개. 도로 공사 중이구나. 이건 고추인가 봐요. 고추 달려있어. 와, 얘는 뭐지? 너는 정체가 뭐냐? 무? 열무? 오, 생각보다 더 맛있는데? 냄새 좋다. 야, 이제 해가 뜨니까 잠바가 더워질라 그래요. 무슨 일이고. 와, 맛있겠다. 헤헹. 맛있어. 솔직히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.
근데 의외로 되게 고급진 맛이나 빵집에서 사 먹는 맛. 맛있다. 아, 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시간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? 캠핑만 오면 시간 너무 잘 가는 것 같아. 얘가 딱 가라앉기 전에 제가 후다닥 탁 나오는 거?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이제 진짜 기온차가 낮가밤이 너무 심해서 캠핑 나오실 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등유난로는 있으면 좋습니다. 꼭 챙기세요. 저는 오늘도 재미나게 놀았고요.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